지국이요 예의지방이라 시작.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예의지방이라. 십실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십실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칠세 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칠세 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려마는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려마는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는 형이요 흥부는 아우라 놀부는 형이요 흥부는 아우라 놀부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놀부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겠는디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겠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꼭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내 자진머리 대장군 방 벌목어 고시다. 대장군 방 벌목어 고 삼살 방의 이사권 고 삼살 방의 이사권 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불 붙는데 부채질 오구방에다 말뚝 박고 오구방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 양반 길가는 과객 양반 새우를 뜻이 붙들었다 세월 끝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줬고 해가 지면 내어줬고 대장군방 벌목어고 시작 대장군방 벌목어고 삼살방의 사원고 삼살방의 사원고 오구방에다 오박에다 말뚝 박고 오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 양반 길가는 과객 양반 새우를 뜻이 붙들었다 새우를 뜻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줬고 해가 지면 내어줬고 주라니 보면 단맛 짓고 짐도 적질 구원 보면 짐도 적질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양반 보면 관을 짓고 아끈끈해기 겁탈 아끈끈해기 겁탈 이렇게 했다가는 오늘날 같으면 이놈 양 감옥가요 감옥뿐이 아니야 살아있들 못이야 생명이 붙어있들 못이야 이렇게 살면 대장군 방벌 묵하고 대장군 방벌 묵하고 불 붙는데 부채질 불 붙는데 부채질
이놈을 거시기 저 자진머리는 싹 다 띄어버려요. 그리고 저기 뭐야 도섭을 다음에 배워야 되지. 대장군방 벌목하고 시작. 대장군방 벌목하고 삼살방의 사원코 삼살방의 사원코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배를 차고
놓고 길가에 허감 놓고 옮기 전에다 말 달리기 옮기 전에다 말 달리기 기단 전에다 물 총 놓고 기단 전에다 물 총 놓고 그치? 수절과부는 모함 잡고 수절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팔가락 빨리고 우는 애기 팔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대주병에 오줌 싸고 대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만건 편자 끊고 새만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은 딴띠 띠고 새갓 보면은 딴띠 띠고 안준뱅이는 택견 안준뱅이는 택견 꼽사댕이는 돼지바 놓고 꼽사댕이는 돼지바 놓고 봉사는 똥치러고 봉사는 똥치러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길가에 허방 놓고 옮기 전에다 말 달리기 옮기 전에다 말 달리기 기단 전에다 물 총 놓고 기단 전에다 물 처음부터 경쾌하게 가. 야 저기 당하는 사람은 괴롭지만 놀부란 놈 놀부란 놈은 신났어. 놀부란 놈은 시원하게 심술 부리거든.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보라. 우리는 놀부한테 빙의를 해야 돼. 여기서는 할 수 없어. 여기는 놀부 심술이니까 놀부한테 빙의를 해서 우리가 진짜 마음대로 한번 휘저어서 보는 거야. 개막난이 칼춤 추듯이 우리 해보는 거야. 대장군 막 거들먹거리면서 시작 대장군방 벌목하고 시작 대장군방 벌목하고 삼살방어 이사권고 오구방에다가 지물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오박에다 말 뚝 박고 길가는 광행양반 태울을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 쫓고 보면 단나 찍고 허사 보면 소구도적 구원 보면 심도적질 양반 보면 관을 찍고 다 끈끈 애기 겁탈 수절과 보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만건 편자 끊고 새가 보면은 땅띠 띠고 완전뱅이는 대견 사대기는 돼지바 놓고 봉사는 똥치러고 해변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 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 좀 놓고 이런 싹없는 놈이 어디가 있어. 근데 옛날에도 법이 지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에 살았잖아요. 이렇게 심술 한번 다 부려보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없죠. 그러니까 심술 타령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면 옛날에도 마저 죽었어요. 줄이 돌리고 저기 하고 옛날에 저기 뭐야 동네법 향법도 있고 문법도 있고 해갖고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생긴 놈은 벌써 다 처리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못해 진짜 못해. 그리고 차마 못할 것들만 다 여기다 해놨어. 차마 못할 것들만 다 모아놓은 거야. 그게 이렇게 못됐다 이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심술을 한번 부려본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야. 여기 카타르시스지. 너무 법이 지엄했거든 옛날에도. 그리고 자유롭지 못했어.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우리 조상들은 살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하는 거야. 심술도 한번 이렇게.